맛없는 참외도 살린다는 비주얼 최고 레시피. 아니 이게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올 여름엔 이거 꼭 만들어보세요. 우선 깨끗이 씻은 참외는 껍질을 중간중간 제거해 모양을 내주고 참외의 양끝을 잘라준 다음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참외 씨는 제거해줍니다. 이때 씨는 버리지 말고 그대로 채망에 걸러주세요. 이렇게 걸은 참외즙으로 드레싱을 만들 거랍니다. 올리브유 2스푼, 식초 1스푼, 레몬즙 2스푼, 꿀 취향껏 넣고 여기에 소금 1꼬집을 넣은 뒤 잘 섞어주면 맛있는 참외 드레싱이 완성이에요. 이게 정말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참외 자르는 방법은 크게 상관없지만 얇게 슬라이스 해주면 모양도 예쁘고 잘 어울리니 최대한 얇게 잘라주고 그대로 널찍한 접시에 옮겨주세요. 그리고 루꼴라나 양상추, 베이비 채소 등 원하는 풀떼기도 올려주고 방울토마토도 잘라서 올려준 뒤 만들어둔 샐러드 소스를 골고루 뿌려주고 후추도 톡톡 뿌려주면 딱딱하고 싱겁고 맛없는 참외도 살린다는 참외 샐러드가 완성이랍니다. 더운 여름 시원한 샐러드가 생각날 때나 손님 초대 요리로도 좋으니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보세요.